밤사이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 남문시장 근처의 한 상가와 경기 파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건물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에는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대구 중구 남문시장 근처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까지 내렸고 약 1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상가 4개소에서 불이 붙어서 2개소는 전소가 되고 2개소는 부분적으로 소실된 겁니다. 새벽 시간인데다 상가 전체로 번지지는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여 뼈대만 남은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플라스틱 공장 창고. 공장이 운영을 마친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 경보기도 울립니다. 어제 오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주민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세대의 주방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